민재야 게임하는 게 좋아? 아니면 부모님이랑 저기 놀러 가는 게 좋아? 둘 중 하나 선택하라면 뭐가 좋아요? 고민하고 있네. 그럴 수 있어. 선생님이 너 나이 때는 가족 여행 가자 그러면은 차라리 컴퓨터를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었었거든. 난 솔직히 얘기해서. 은성은 어때? 부모님이 같이 여행 가자 하는 게 좋아? 아니면 너가 집에서 혼자 노는 게 좋아? 여행이 좋아? 오, 좋아. 오빠? 네. 태연이는 어때요? 여행 가는 게 좋아? 아니면 집에서 혼자 놀라고 하는 게 좋아? 집에 나도 너희 나이 때 그랬어. 효준은 어때? 여행이 좋아? 아, 집에 있는 게 좋아? 여자애들은,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보통 혼자 저거 하거든? 집에서 혼자 있으면 거의 게임하고. 그거 제일 최강 아니야, 민재야? 게임하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자, 이거 배, 뭐 배달 음식 사먹어, 돈 주고. 나도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거든. 여자애들은 집에 혼자 있으면 뭐해? 유튜브 봐요? 뭐해? 봐요. 개꿀잠? 개꿀잠 주고. 효준은 뭐해? 어? 집에서 뭐? 잘 없어? 아, 나가서 놀아? 친구들이랑? 그것도 재밌지. 어. 자, 지금 다들 여행을 많이 가겠네. 선생님이 이번에 사실은 저기 처음 가봤어요. 외국을 처음 가봤어. 외국 갔다 왔어요. 외국 갔다 왔어. 갑자기요? 어. 중국. 이대로 가다가 뭐 중국? 네, 집 팔로 마. 제가 이렇게. 어. 동남아? 어, 동남아 갔다 왔어. 한번 가봤는데 어우 되게 재밌더라고. 선생님 저기 베트남 가봤거든. 근데 약간 느낌이 우리나라의 옛날 버전이네. 도로에 가면 야 그 깜짝 놀랐어. 아저씨가 이따가 밖에 나갔는데 배 까고 바지만 입고 아 라라 이러면서 이러고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와 나 진짜 야 우리나라가 진짜 살기 좋더라. 외국 가니까 식당인데요 에어컨이 없어요. 에어컨이 없어. 어, 엄청 덥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것도 있어서 오토바이. 오토바이가 걔네들은 니네 나이 됐다. 아니 우리 농담하는 게 아니라 교복을 입고 오토바이 타고 가고 있어. 그리고 걔네들의 교통이 차 있으면은 되게 부자고요. 다 오토바이로 진짜. 그래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서 뭐 다른 나라 문화를 경험하고 오니까. 근데 선생님 사실 처음 가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야 어떻게 가야 하니까 비행기 탈 때는 신발을 벗어야 된대. 근데 가니까 아무도 안 벗어. 벗었어요 진짜? 벗으라고 그랬지. 앞에 있는 사람 보고 따라해야지 그냥 들어가더라고. 이씨 뭐야. 얘들아 선생님이 좀 이렇게 좀 순수하거든요. 알았지? 선생님한테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충분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진짜 여덟 대까지 태어나서 처음 가봤어 선생님 이번에. 어 처음 가봤어 선생님. 선생님이 어렸을 때 조금 힘들게 살고. 우리 집이 옹남매야. 이거 얘기 안 했나? 아, 안 했나? 선생님이 집에 위에 언니, 아 잠깐 언니 누나 있고 누나 있고 그 다음에 누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생들이 세 명이 있고. 그래서 항상 치열하게 살아서 여행을 한 번도 못 갔어요. 뭐 외국 여행, 국내 여행 간다 했는데 솔직히 엄마매잖아. 엄마 아빠 허리 휘어졌어.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번 혼자로 가, 이제 돈을 피해가지고 성인들도 혼자 갔다 왔는데 뭐 나름 재밌더라고. 근데 돈 너무 아까운 것 같아. 혼자 가셨어요? 네, 친구들이랑 같이. 코로나 친구들이랑 같이 갔어요. 자, 오케이.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볼게요. 오늘 저거 진짜 다 나가고 조금 시간이 혹시나 남을까봐 뽑아놨습니다. 예, 다 만들었어! 자, 첫 번째 나와있는 거 같이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나와있는 게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자, New Approach라고 했는데 여러분 Approach 다음에 2가 나와있는데요. 여기 나와있는 2는 제가 다 개발 참석했는데 얘는요 전치사 뜹니다. 민유야 보고 있지? 민유 이거 하고 나한테 검사 받으러 와야 돼. 알았지? 자, 전치사 뜨기 때문에 여러분 전치사는요 뒤에 우리 뒤에 뭘 써야 되냐? 명사나 혹은 ing를 써야 됩니다.
즉 to 부터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 라는 거 머릿속에 넣어주시고요. it 부터 틀어서 써밍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러분 여기 나와있는 게 어려운 문제들을 뭘로 만드냐? 아직 잘 모르겠어. 자, 그래서 어려운 문제 보스랑 랭킹받는 회의가 있었어요. 얘들 맞죠? 이거를 뭘로 보게 하는 거야? 배울 기회로 본다 해서 좋은 걸로 만들었잖아요. 얘들 맞지? 그 다음에 첫 번째 데이트, 초중한 첫 번째 데이트 어려운 문제잖아요. 맞지? 데이트하는 거를 뭘로 하는 거야? 흥미로운 마음으로 만든다 라고 지금 만들고 있죠. 그래서 그럼 여기에 좋은 치 들어가야겠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3번 An Interesting Challenge 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오답을 보니까 A tip to reduce your aggression. Aggression 2번을 찍은 사람이 많았는데 aggression 적극성이라는 뜻도 있어요. 오케이, 하지만 여기서 reduce 줄이면 되는데 안 된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자, 3번 보시면은 아까 전에 선생님이 대백 첫상을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보자고.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여러분 이렇게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지금 일단은 왜 5번이 정답이냐 한번 구문 분석을 해보세요. 이 문장을 4번을 한번 구문 분석을 해보면 자, 여기 나와있는 어우씨 엄청나긴 해 안토니 우드. 자, 우리 우드 아저씨가 우드 안토니가 자, 얘가 누구래? 프로페서래 그래서 명사 두 개 나름이 나와있네. 동격이네요. 얘들아, 항상 어떤 문제 나와있으면 구문 분석 한번 해보자고 얘들아. 알았지? 자, 그래서 explains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S 붙이고 맞습니다. 맞죠? 다음에 then 나와있어요. 대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가 목적어네. 자, then 나와있는데 여러분 동사람이 then 나와있어. 이 대신 무슨 that? 그렇지! 명사들 접속사 대신이다. 선생님 명사를 접속사 대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명사를 접속사 대신인데 여러분 얘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무슨 문장 나와야 돼? 완전 불완전. 그렇지! 좋습니다. 너무 잘하고있어요. 완전 문장이 나온다. 자, 그래서 주어가 나왔고 in elevators over the past 20 years 이렇게 해서 엘리베이터의 진보인데요. 20년 동안에 그 엘리베이터의 진보가 are probably 아마도 굉장한 발전이 될 거래요. 우리가 지금 큰 빌딩에서 여태까지 본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볼게요. 안에 주어 있고 동사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는요 대시 생길 때 있는데 주어 동사 다음에 일단은 얘는 이렇게 써버리면 얘는요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우리가 보여지게 된 진보예요. 우리가 보는 진보예요. 해석상도 우리가 보는 진보가 맞겠죠. 그래서 능동으로 바꿔야 돼. 그래서 have pp로 바꿔야 되고요. have pp로 바꾸면은 have seen으로 바꿔버리면 동사 다음에 지금 목적어가 빠진 상황이야 얘들아. 한마디로 맞지? 어? 그러면 목적어가 빠져있는데 자, 이 대신 무슨 대시라고 생각하면 되죠? 전체 목적격 관계 대명사 대시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정답이었고 그 다음 자 여기 나와있는 건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노리는 건 너희들 도치를 얼마나 잘할 수 있냐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갖고 왔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어디 보자. 저 앞에까지는 다 맞았더라고. 근데 뒤에 부분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rarely 나와있는데 여러분 이거 하나만 적어놓자. 자, 도치라는 게 있는데 자 정확하게는 부정어 도치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자, 부정어 도치라는 게 있어요. 부정어. 자, 대표적으로 어떻게 생겨볼게 나오냐면 부정어가 나오고요. 부정어가 나오고 대표적으로 뭐 not only, 뭐 not until, 뭐 rarely, scarcely, little 뭐 이렇게 부정어들이 나옵니다. 이런 부정어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무슨 어순이냐고 적어놔봐. 의문문어순이다. 뭐라고? 의문문어순이다. 이거 적어놔. 저는 의미없다. 저는 적으면서 빨리 써놓으세요. 의문문어순. 얘들아, 의문문어순이라고 선생님이 저렇게 적어놨는데 의문문어순이면은 맞죠? 한번 적어볼게요. 만약에 비동사가 들어가 있으면 미안은 어떻게 생각해볼게 되죠? 첫 번째로 비동사 플러스 주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째. 자, 두 번째입니다. 일반 동사가 의문문어순 쓰면 누가 필요하죠? 네, 맞습니다. 의문문어순이야. 그래서 do, does, did.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고요. 세 번째입니다. have pp도 여러분 have pp도 의문문어 쓸 때 have 주어 pp 이렇게 쓴다라고 머리 쓰는 분들.
자, 그런데 이 문장에 동사가 우리 위에 해석이 써 있었었는데 consider이라는 일반 동사네요. 맞지?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야 돼? Do, does, did 중에서 주어가 they네요. 둘이 써야 된다. 됐나?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번에 라이브 조절을 실패했는데 뒤에 거는 제가 한번 아, 야, 여기까지 됐네. 자, 뒤에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이거 발코니에 쓰는 거였는데 우리 발코니에 쓰는 게 여러분 맨디 거는 제가 데일리 저거는 그냥 안 할게요. 맨디 거는 지금 보니까 제가 좀 과도하게 냈어요. 형 고1애들도 좀 어렵다고 느끼게끔 제가 낸 건데 여러분 뒤에 거는 선생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기 위해서 한번 낸 거예요. 애들 알았지? 그래서 뒤에 거는 무시하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if you are afraid of balcony, standing balcony. 여러분 이거 standing balcony인데 이거 기억나지? 발코니에 쓰는 거는 필자 입장에서 보면 쉬운 거라 그래서 어렵다고 그랬어. 어? 발코니에 쓰는 거 이거 좀 easy. 쉽다. 그럼 뭐가 더 어렵다고 그랬죠? 그렇지, 사람 사귀는 거 이거 기억나지? 지난 시간에 배웠다잉? 제가 또 발음을 배우긴 했지만 socializing is tricker. 자, 우리 얘가 더 어렵다고 했었어. 그럼 socializing, 얘 people이네, 맞지? 사회에서 사람인데 얘네들은요 같지 않습니다. 앞에 부정어가 들어가 있어. 얘는요 생명감이 있는데 그 다음에 무생물이라는 뜻이에요. 얘들아 맞지? 그래서 무생물체랑 다른 아 무생물 같지 않습니다 해서 여러분 얘가 전달이 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얘들아 이게 고등학교 특징인데 앞에 부정어가 있나 없나 잘 봐야 된다 얘들아. 뭔 말인지 알았어. 자, 두 번째 볼게요. You have to interact with them. 너 누군가랑 같이 소통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 얘도 똑같이 지금 소셜라이징에 대한 얘기거든. 따라할 수 있나? 자, 그래서 볼게. And their response can be. 여러분, 아까 전에 위에 있는 거는요, 컨트롤 되고요, 예측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얘네들 예측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그래서 unpredictable. 됐나? 자, 마지막 거 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 이거 사람이랑 또 상호 작용하는 건데, it's going to be. 아, 이건 다 맞았더라고. affected. 다 맞았더라고. 자, 대한 막 그렇게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If they don't like balcony, but. 아, 여기 발코니 상황이네. 이 발코니에 대해서는 영향받지 않는다. affected가 정답이고요. affected는 저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잘했고 뒤에는 선생님이 그냥 이거는 그냥 패스할게요, 얘들아. 좀 내가 오버했던 것 같아, 얘들아. 그래서 오늘 잘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저 책 한번 펴봅시다. 자, 도구가 트렁크. 빨리 펴봐. 자, 얘들아 우리 지난번에 22번부터 해야 되는 거 맞나? 22번? 어디부터 해야 돼? 22번부터 맞아. 자, 22번 다 펴봅시다. 자, 22번 다 펴보고 너거는 이번에 숙제로 한번 세 줄 정리하고 한 줄로 외워 정리하라 그랬지, 얘들아. 지금 그거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주는 이유가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거예요, 얘들아, 알았지? 그래서 너희들이 처음에 생각한 거랑 쌤이 지금 생각한 거랑 비슷한지 아닌지 그것을 비교해야 된다. 뭔 말인지 알았어? 얘들아, 다시 한번 고등부부터는 우리가 사고력을 길러야 돼. 그죠? 알겠나? 오케이, 좋아요. 어? 자, 그러면은 저 시간 30초 줄게.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봐. 뭔 내용인지. 준비. 시작. 물어볼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야 무슨 소리고 이거? 뭔 소리고? 언니. 어? 병이. 병이. 유행병. 유행병. 어, 유행병 뭐? 병이 우리가 사는 거랑 도시에 그거에 연관이 있다. 혹시 다른 생각? 여러분들 말 잘했어요. 뭐라고? 해설할 때 써다오. 우리 만재는? 귀만은? 민재는 똑같아? 우리 효주는? 됐어? 오 좋아. 자 같이 해볼게요. 잘 잡았습니다. 자 우리 저한테 흐름과 관계하는 건 뭔데? 여러분 야 똑같습니다. 처음 번째 읽어가지고 확 잡고 밑에서 확 휘두르라 그랬어. 얘들 알았지? 하나 자 가볼게. 자, 저번에 보시면, 자, health and the spread of disease라 해서, 자, 우리 건강과 질병의 확산은 요래 지금 나와 있어야 되나, 맞나? 맞아. 자, 자, 우리 같이 죽어도 덮이지 않은 거다. 엥? 너희들 이번에 다 하면서 이번에 좀 잘 들릴 거예요, 여러분들. 미리 도식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 are very closely linked. 자, 뭐래요? 얘네가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아이죠, 얘들아. 맞지? 자, 연관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어? How to we live and our city operate.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라, 그 다음에 우리 도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 자,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딱 우리가 잡고 들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앞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자, 건강과 질병 노란색 빡 한번 쳐보자. 노란색 색깔 펜 내가 여러 가지 준비하라고 했어. 자, 얘네가 지금 연관되어 있는 게 우리가 사는 걸 어떻게 사는 거나 우리가 우리의 도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라 연관이 선생님 되어 있습니다. 야랑 지금 연관이 되어 있대서 빡 미쳐줘야겠네 얘들아. 됐나? 됐지? 자, 그 다음에는 한번 생일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소재가 나와 있는데, 소재는요, 자, 건강이나 질병 확산이래. 자, 지금 요런 애들이 서로 이 얘네들이 얘랑 연결이 되어 있대요. 연결이 되는 게, 어떻게 사는지랑, 어떻게 사는지랑, 그 다음에 도시가 작동하는 거랑, 얘네 두 마리가 연관이 되어 있다. 야, 자꾸 바바바 기둘러야 되더라. 됐나? 됐어. 우리 눈떠 됐어? 오케이 좋아요. 어?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The good news is that the city are incredibly resilient. 그래서 자 너희들 이거 한 번씩 다 한번 해봤잖아. 자 우리 그 뉴스가 지금 데디아가 라고 나와있는데 자 데디아가 이렇게 나와있는데 도시가 자 엄청나게 resilient 무슨 뜻이었어? 그렇지 여러분 제가 물리수 있는데 봐봐 뭐라고 써있어? 회복력이 있네 맞지? 회복력이 있대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흐름과 관계하는 문장이거든 얘들아 맞지? 그럼 우리가 1, 2, 3, 4, 5번에서 우리가 의심하고 봐야 되잖아 얘들아 맞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서 우리가 정보를 빡 빼놓고 계속 휘둘러야 된다고 얘들아. 됐어? 자 근데 자 여기서 나와 있는 거 아하! 자 좋은 뉴스는 자 이 도시라는 게 어떻다고요? 회복력이 있대요. 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고 너희들 생각하고 볼 거예요. 자, 볼게. 자, 이 회복력이 있다는 게 Many cities have experienced epidemics라고 했어. 자, 얘네가 지금 epidemics 무슨 뜻이었노? 그렇지, 아이고 잘했나. 자, 얘네가 지금 전염병을 겪었어요. In the past, 과거에 전염병 겪었고요. And 그리고 have not only, not only, a 그 다음에 but also, 미가 나있네. 살아났고 진보했다라고 나와있네요. 맞지?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너 위에서 잡았던 거 여기서 지금 도시가 회복력이 있대요. 이 회복력이 있다는 거 좀 구체화하고 있네요 얘들아 맞니? 그래서 도시가 겪었는데 여러분 앞에서 또 노란색 여기 보이나요? 노란색 뭐요? 노란색 뭔데? 우리 태연이 얘기해보자. 노란색 뭔데 여기서? 뭔데? 태연이 뭐 괜찮은 거 얘기를 해라 얘기를! 어, 그렇지. 여기서 뭐냐? 이 줄에서 뭔데? 그 줄에서요? 어. 아, 노란색. 어, 노란색. 이거 뭐 좋아요? 에피데믹. 그렇지, 좋아요. 에피데믹. 얘가 지금 노란색이야. 과거에 이 병을 겪었고요. 그 다음에 살아나고 진보했습니다. 지금 회복력이 있다는 게 이거의
얘기하면 되겠네 얘들아 맞나? 됐어? 좋아요 자 이 해보면 일단 아 병원이고 다시 회복할 수 있구나 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전히 얘기하고 있어 좋아요 자 그 다음 볼게 자 다음 보자 1번 1에 나와있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의심하면서 이거 뭐 꼭 말하면서 봐야 된다 얘들아 알았지? 자 볼게 The 19th and early 20th century 이러다 했어 자 우리가 지금 언제냐면 19세기 그 다음에 20세기 초에요 20세기 초가 지금 So 봤대요 Destructive 여러분 D-I-V-E 들어가면 형용사가 됩니다 보통 알았지? 자 파괴적인 Outbreak 자 뭔가 발령을 봤대요 Of Cholera 자 대표 들어가면 야 나 지금 뭔지 모르겠어 얘들아 봤지? 모르겠으면 여러분 엔드가 나있네 알고 살았다 엔드가 나있네 인플루엔자가 아니잖아 이거 뭐예요? 그렇지 인플루엔자 우리 유행병인데 여러분 독감이죠 독감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는 것도 병이에요 아니에요? 맞아 다 병이죠 엔드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어? 노란색 나왔네? 노란색 나왔네? 자 노란색 나왔네요 맞지? 지금 계속 노란색이랑 파란색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 어디에서 in Europe City 어디에서? 도시에서 어? 그러면 연관성 있어 없어? 있네 맞지? 자 예시를 하고 있네 자 그 다음 가도 괜찮아요. 자, 2번 볼게요. 오, 2번에서 중요한 사람 나왔네. Doctors. 누구야? 의사. 내가 지난 시간에 얘 나오면은 뭐일 확률이 높다? 그치, 강조하기 위해서. 즉, 얘가 얘기하는 게 주장의 확률이 높다. 원의자 진지수 기억나? 갑자기 지가 얘기하다가 의사의 떨림은요? 우리 스폰서 이런 거 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코끼리가 사슴이 이긴다는 사실인가요? 하고 갑자기 막 동물 박사는 내 사실인가 이러잖아 얘들아 맞지? 그게 뭐예요? 지 주장을 더 펼치고 싶은 거야 지금 알았지? 표정 이러고 있어 좋아 자 들어볼게 Doctors 자 우리 박사가 나왔어요 박사 자 such as John Snow 자 우리 존 스노우라는 사람이 있나 봐 얘들아 자 근데 얘가 누군데 여러분 여기 있는 거 뒤에 줄줄이 이거 해석 안 해도 된다 아 얘가 여기에서 자 잉글랜드에 있는 이 사람과 그 다음에 자 우리 루돌프가 나왔어요 루돌프 자 루돌프 사슴도가 나왔어요 얘들아 자 그럼 얘가 누군데? Of Germany 라고 했어 자 독일에서 이 Germany에 있는 이 사람이 So what is the connection between poor living condition overcrowding sanitation and disease 오 파란색 노란색이 보인다 자 여기에서 맞제 노란색 파란색 뭔데? 노란색 파란색 먹고 노란색 파란색 뭐야? 자, poor living condition 맞지? overcrowding 과밀화해서 사고 있는 거 그 다음에 sanitation 위생 이거는 이거예요 요거예요 이거죠 노란색이야 파란색이야 얘들아 이거 뭔데? 파란색이잖아요 맞지? 파란색이야 자, 뮤지션 좀 따라와라 그 다음에 disease 야랑 질병에 이거를 봤대요 어? 그러면 아까 전에 잡았던 노란색 파란색 그대로 나와버리네 얘들아 그러면 야 너 맞은 거야 틀린 거야? 맞은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어? 자 얘네가 지금 봤대요 지금 계속 이 연관성이 있다라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얘들아 맞지? 자 보다 볼게요 A recognition of disconnection 자 이러한 연결성에 대한 인식이 led to 이끌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연결성에 대한 인식이 이끌었대 to the replanning 이렇게 해서 자 재계획하고요 and rebuilding 재건축을 하게끔 했대요 of cities 도시를요 자 to stop the spread of epidemics 라 해서 질병의 유행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고 지금 나와있네 얘들아 맞니? 자 여기서도 파란색 노란색 보이네요 자 도시가 너무 후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도시를 개발하고 있는 건데 얘들아 맞지?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Replanning and rebuilding of cities 얘가 지금 파란색입니다 얘들아 됐나? 그 다음에 왜 이걸 왜 씁니까? 질병의 확산을 막으려고요 맞지? 얘들아 여기서도 보시면은 아까 전에 우리 파란색 제가 우리 지금 안 좋은 삶의 그 지금 안 좋은 삶의 그 상태 그 다음에 과밀화 그 다음에 위생 이런 것들이 나왔죠 얘들아 맞지? 이런 게 지금 안 좋으니까 얘네가 재건축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라고 지금 뭐 하려고 유해병 먹으려 이해됐어? 그럼 3번도 맞아요 틀려요? 맞네 얘들아 지금 내가 얘기한 거 그대로 지금 나 첫 번째에서 잡고 계속 휘두르고 있어 얘들아 이해됐어?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in spite of reconstruction efforts 라 했어. 이러한 in spite of 무슨 뜻이고? 그렇지, 불구하고는 안 했네. 자, 재건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요. 도시가 쇠퇴했대. 어? 어? 도시가 쇠퇴했대. So, in many areas, 많은 도시, 지역이 쇠퇴했고, and many people start to leave. 많은 사람들이 멀리 떠났어요. 지금 떠나기 시작했대요. 어? 이들은 말 돼야 안 돼, 이거. 안 되죠? 아까 전에 재건축하는 예약이 너무 안 좋으니까 재건축하고 막으려고 했잖아, 얘들, 맞지? 근데 야, 재건축했거든? 다 떠났어. 재건축했거든? 도시가 쇠퇴했어. 말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너 몇 번? 3번. 어, 많이지, 알았어. 됐나? 자, 나 볼게. 자, 마지막. In the mid-90th century. 자, 우리 19세기 중반에 London's pioneering sources area. 이게 뭔데? 자, 밑에 나와있네. 하수처리 시스템이 which still serve it today. 여태까지는 하고 있대요. Was built. 지어졌다라고 했네. 자, 여기서 보시면 양아 지금 주어고요. 양아 지금 주어고. 여러분 쉽게 모르겠어. 그냥 날려버려라. 쉽게 모르겠어. 날려라. 3이 벌어서 그래. 얘들 알았지? 주어 나갔고 was built. 지어졌다라고 나와있네. 뭐에 대한 결과로서요. As a result of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clean water. 이렇게 했어. 깨끗한 물에 대한 중요성이 이해하는 것의 결과로서 지어졌다고 했어. 뭐하기 위해서? In stopping the spread of cholera 했어. 콜레라를 막기 위해서. 자, 얘들 여기서 노란색 파란색 보이나? 노란색이 뭔데? That's good! Spread of cholera. 됐나? 파란색이 뭔데? 그치, clean water. 그 다음에 이거를 막, 자, clean water. 뭐, 그러면 얘네가 도시에서 작동하고 있는 녀석이겠네. 도시에서 작동하고 재개발하고 한 게 뭐예요? Pioneer system. 이해됐나? 이해됐어? 효주도 이해됐어? 좋아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잠깐만, 지금 저기 좀 지각한 애만 좀 메고 올게요.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화장실 문서 지금 갔다 와잉. 우리 귀여운 만세. 아, 맞지. 지난주 수요일 날에 왔다는 얘기였구나. 아, 이해했다. 네, 깜빡했어. 우리 지난주 휴가, 뭐지? 우리 학원 리프레시 기간이야. 근데 학생들은 이때 아니면 못 쉬어요? 어. 불쌍하지 않지? 겨울방 때도 한번 있긴 하죠. 어. 그게 끝이에요? 아. 우리 아빠보다 열심히 하고. 얘들아, 강사로서 꿈이 있는 사람들은 잘 생각해보세요. 근데 선생님은 얘들 가르치는 게 너무 재밌었어. 돈 많이 벌어. 돈? 페이가 원장님한테 한번 얘기해봐요.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어요. 원장님한테 1대1 원장님 제일 사실 것 같아요. 얘들아, 원장이잖아. 원장이잖아. 근데 그만큼 일을 제일 많이 하셔요. 존경스러워 진짜. 원장님, 원장님 거의 깬 시간에 다 일하고 있어요. 원장님. 어? 얘 좋은 짓 사세요. 너도 좋은 짓 사자. 아니 근데 너랑 그게 달라요. 흡수가 달라요? 저는 약간 싸우수. 뭘 싸우수야. 네. 자, 지금 저렇게 떠들어보니까 자수 지금 다 했나 보다. 최상층 아니면. 자, 얘들아 같이 한번 보자. 자, 다음 글의 내용을 잘못하거나 예약한다라고 나와있어요. 얘들아 맞지? 우리 내가 이거 다 보고 왔는데 우리 만채 한번 얘기하자. 만채 왜 갑자기 눈물 흘리고 있어? 왜 눈물 흘리고 있어? 선생님 너무 잘생겨서 그래. 저기 이쪽 닮아. 오, 약간 분위기 여기. 민재야, 우리 둘이 닮았대. 잠깐만 싫어하는 거야 지금? 오케이. 그래 우리 민재가 더 잘생겼어 보면은 솔직히. 내 인정할 거 인정해. 외국 나갔는데 이씨, 우리랑 개빡치. 솔직히 열받는 게 있는데 얘들아 외국 나가거든? 베트남인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콩카페라는 데 갔어요. 콩카페. 그러니까 거기에 저쪽 유명한데요. 베트남에서 좀 유명한데 거기 갔는데 직원이 왔어. 내 친구들이 이렇게 있었거든. 근데 내 친구가 피부가 좀 하얘요. 저보다 하얘요. 얘가 와가지고 갑자기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부터 한국인들이 많이 가니까 한국어 메뉴판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보고 어, you look like Chinese. 아니 거리한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도 엄청 웃고 엄청 두부이가 있었냐? 이거 나은이. 네, 저 발라마 이거 잘 생겼어? 약간 뭐지 그
눈만 보면 진짜 웃기면 진짜. 다 죽었을러. 오늘 숙제 엄청 많을러. 아니. 언니 중국인이 얼마나 있군요. 맞아요. 나 이뻐? 네. 놀리는 것들이. 아니. 아 이것들이 친해지면 세계를 놀리기 시작해요. 진짜. 아니 진짜 이쁘다. 중탄소년단. 중탄. 중탄 그 뭐야? 아 걔네들 짝퉁 만들어서. 그래도 되게 나왔네 진짜. 태국 왔구나. 자 같이 보자. 자 여러분들 볼게요. 자 여러분 요약이 나 있으면 요약을 먼저 잘 봐라 얘들 알았지? 요약 먼저 잘 보고 얘가 뭐랑 연관이 있다 이걸 보고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찾아야 되더라. 뭔 말인지 알았어? 우리 고등학교 다시 한번 여러분 요약이 핵심이 요약입니다. 이게 보통 40분 때 나오거든 얘들아. 뭔 말인지 알았어? 자 얘들 수업을 왜 다 이런 거 듣고 있어? 추워요. 추우면 저기 가서 담요 하나 빨리 갖고 와라. 가서 허이 땅님 이렇게 하면서 알았죠? 네. 민현아 니 보고 있죠 지금? 몸에 쉬었는 것 같아. 가끔씩 선생님이 혼자 유튜브 보거든. 한타 와요. 지금은 안 오세요? 어 지금은 괜찮아. 맞지? 너희들은 내 말이 너무 영광인 줄 알아. 맞지? 네. 영광급이. 안녕하세요? 안녕. 자 같이 한번 자, 다시 해볼게요. 자, all small A 라고 나있네. 자, small A가 brought about. 자, 뭔가를 초래했다라고 나있어요. 얘들아, 얘가 지금 주어들이네. 얘가 지금 뭘 초래했대요? 변화를 초래했대. In the behavior of the people. 사람들의 변화를 초래했대. 어? 얘들아, 사람들의 변화를 초래했네. 그러면 얘를 내가 자, 이쁘게 빨간색으로 해볼게. 얘가 지금 뭐 했대요? 사람들의 변화를 초래한 뭔가가 있대요, 얘들아. 그럼 위에서 사람들의 뭔가 변화하고 뭔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으면 걔한테 잡으면 되겠지, 얘들아. 됐나? 자, 가볼게요. Who had taken more of the. 자, 뭘 더 가져갔대요? 얘네들이 필요한 것보다 뭘 더 가져간 거래. 어? 이 물품인데, 무슨 물품인지 모르겠어. 그냥 노란색으로 한번 해보자. 됐지? 됐어. 자, 가볼게. 자, 그래서 볼게. 자, a woman named Rhonda. 자, 우리 론다라는 사람이 있대요. 자, 근데 론다가 나와있어요. 자, 근데 그게 누구네? Who attended the University of the California at Berkeley. 베이커리가 있는 우리 캘리포니아 대학에 지금 어떤 다니고 있는 여기 론다라는 사람이 had a problem. 뭐가 있대요? 문제가 있었대요. 자 문제가 있었대. 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자 여러분 우리 지금 일단은 소재인데 지금 우리 밑에서 얘를 지금 잡고 들어갔어요. 우리가 밑에서 지금 잡고 들어가는 게 자 A 부분은 위에 A 부분은 뭔가 사람들이 변하는 거고요. 이거를 잡고 가야 된다 얘들아. 그래서 우리 요약 문제 보면 야를 먼저 찾고 들어가요. 자, 두 번째로 B 부분에서는요. 자, 필요한 것보다 더, 자, 더 가져갔대요. 이거랑 연관되어 있는 걸 찾아야 돼요. 자, 우리 사자성어에는요. 우리 저기 있거든요. 적자생존. 자, 무시 잠깐 앉아봐. 이쁘지? 베트남에 사왔어. 300원이야. 300원이야? 어 진짜요? 진짜요? 물가 엄청 싸? 엄청 싸. 엄청 싸. 거기 콜라가 우리나라 1,000원이잖아. 거기 200원이거든. 엄청 싸요. 그래서 쌤이 걸려서 간 거야. 쌤이 돈이 없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부자처럼 놀다 왔어요. 니네는 정확히 수치를 어떻게 알아? 카톡 아 그래? 얘들아 이렇게 됐나? 자 가볼게. 뭐 했는데 30분이야? 우와 잘생겼다. 알고 있어? 내가 우리 학원에 비주얼 봐서 우리 학원에 두 개 중 하나가 있어요. 실력파, 비주얼파. 얘는 아무리 생각해도 비주얼파. 인정한 건데? 고맙다잉. 좋아. 자, 리얼. 아, 약간 지금 정화생의 표정이 비슷해. 나 아무리 생각해도 비주얼 팔아라니까 정화생 너. 그래. 이거 그 표정이 비슷했어. 자, she was living. 자, 그 여자가 지금 살고 있대요. 리얼. 자,
campus. 자, 얘가 지금 캠퍼스 근처에 살고 있대요. 대학 근처에 살고 있대. With other several people. 다른 사람들과 살고 있었는데요. None of whom. 이들 중에 누구도요. Knew one another. One another 무슨 뜻이었어? 서로. 그렇지. 서로 알지 못했을 때야, 얘들아. 알았지? 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일단 우리 이야기로 나와 있는데 이야기 한번 정리해보자. 우리 론다가 있었는데 론다가 지금 어디 있대요? 지금 뭐 캘리포니아 캘리라고 해요. 캘리 대학교 근처에 있었대. 근처에 지금 얘가 근처가 없거시. 근처에 지금 살고 있었는데 자, 얘가 지금 누구랑 같이 살았어요? 타인이랑 같이 살았대요. 다른 타인들과 살고 있었대. 살고 있었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서로 모르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 자, 아직 지금 사람들의 변화나 필요한 부분 더 과정하고 있다고 지금 안 나왔어요. 얘들아, 맞지? 자, 그럼 볼게요. 자, when the Cree people came each weekend, 라해서 자, 뭐 할게요? 청소하는 사람들이 매주 주말에 올 때라고 나와있어, 얘들아. 자, 청소하는 사람이 있나 봐. 자, they left several rolls of toilet paper, 했어. 얘네들은 지금 뭘 놨대요? 몇 개의 휴지를 지금 놨대요. In each of the two bathrooms. 화장실 두 개가 놨대, 얘들아. 맞지? 자, 근데 지금 여러분 아까 전에 이 론다가 얘가 살고 있으면 얘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 지금 문제가 이 문제가 아직 안 나왔어요, 얘들아. 맞지? 얘들아, 여기 있는 문제는 반드시 얘랑 연관이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았어요? 자, 그럼 볼게. 그 다음, 자, however, 그러나 by Monday all the paper would be gone, 이렇게 했어. 하지만 월요일에 지금 월요일쯤 모든 토일렛 페이퍼가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대. 모래물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에 휴지 휴지 이렇게 나갔는데 자 여기 지금 화장실 있어. 화장실 이렇게 있어. 화장실 있는데 여기, 여기 청소부가 있어요. 저기 옆반에 유빈쌤이라고 있거든? 그럼 잘 보이죠? 잘 그려봐야지. 자 청소부예요. 자 휴지. 자, 휴지를 가지고 여기 이렇게 놨어. 근데 모래물 사라진 거야, 얘들아. 알았지? 자, 하나 볼게. 그럼 사라지는 게 문제가 되겠네요. It was a classic tragedy of the common situation. 자, 그게 바로 뭐래요? 그것이 바로 classic tragedy of the common situation. 이렇게 나있어요. 자, 이거 무슨 뜻이었니? 전체. tragedy of the 무슨 비극? 공유지의 비극. 그렇지, 공유지의 비극. 공동으로 사용하는 데에서의 비극이잖아, 했어. 자, 여기서 얘기해서 휴지를 갖다 놨니? 휴지가 휘휘 월요일마다 사라지는 거야. 주말에 갖다 놨는데 토요일날에 갖다 꽉 하는데 같이 다 사라졌어, 얘들아. 문제네요, 알았지? 자, 다행히 우리 학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지금 휴지가 계속 사라지고 있는 거야, 얘들아. 탄성. 자, 하나 볼게. Because some people took more toilet paper than their fair share. 라고 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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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왜냐하면 몇몇 사람들이 더 많은 화장실을 가져간대요. 뭐보다? 지보다 필요한 것보다. 잡았나?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잡았는데 A가 사람들의 변화를 갖고 G가 더 필요한 것보다 가져가는 거네. 맞지? 자, 그럼 여기서 나와 있는 이 toilet paper가 뭐예요? 보라색이야, 파란색이야? 밑에 잡은 B, I야. B. 그렇지, B죠. 이해되고 있어? 자, B는, 아, B가 나왔네. 이래 잡고 봐야 돼. 그러면 더 가져갔다. 아, 그럼 페이퍼가 전부 다 파란색이 지금 되겠네요. 이 파란색, 아, 파란색이래. 노란색이 더 되겠네요. 됐어. 자, 얘들아, 여기까지 됐어요. 됐니?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래서, the public resource was destroyed for everyone else. 그래서, 자, 그, 얘네들이, 어떻게 됐대요? 전부 다 파괴됐대요. 자, 우리 public resource, 자, 공공재입니다. 공공재, 여기서 우리 화장지가 뭐예요? 여기는 이 화장지가 공공재래. 화장지가 계속 공공재로 쓰고 있는데 야가 지금 전부 다 파괴가 되었다라고 지금 나와있죠. 문제가 나왔네. 됐어.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after reading a news research paper 해서 자, 연구를 읽었대요. About the behavior change. 오, behavior change. 행동변화네. 행동에 관한 야를 읽고요.
야를 지금 읽고 나서야 맞지? 이거 너랑 생자 아까 전에 행동이 변하잖아 얘들아 맞지? 자 오케이 뭔가 중요한 게 나오겠네요. 론다 자 우리 론다 우리 주인공이 나왔어요. 자 론다가 노트를 붙였대요. And one of the bathroom 자 우리 한 화장실에 붙였대. 여기다가 가가지고 노트를 이렇게 해서 이 노트 이렇게 붙여놓은 거야. 알았지? 자 여기다가 뭐라 쓴 거야? Ask people not to remove the toilet paper 이렇게 했어. 야 화장실 가져가지 마. 화장실 제거 아니고 이기로 붙여놨어요. As it was a shared item 이렇게 해서 그게 뭐이기 때문에? 공동체이기 때문에 됐어. 자 그럼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나와있는 거 야가 지금 전부 다 보니까 노트 붙여놓는 거 이 노트 전부 다 파란색이 되겠네요. 야들아 이해되고 있어? 이해되고 있어? 우리 표현의 다양성을 잡아야 됩니다. 왜 자꾸 사투리 나오는 거야? 가끔씩 내가 우리 가족들이나 연락하면 사투리 나오거든. 이해 좀 해줘. 아, 그랬어? 아까 전에 너희들 통 뭐지? 우리 중이 티아랑 만나기 전에 엄마랑 통화하고 왔거든. 자, 오케이. To her great satisfaction 이렇게 해서 자, 아주 만족스럽게 돼요. Water reappeared in a few hours 했어. 한 휴지가요 다시 나타났대요. 몇 시간인데? 그 다음 and other the next day 그리고 나머지나 다음 날에 나타났다는 거 있어요. 알았지? 노트를 붙여놓으려고 하니까 이게 없어진대. 노트 붙여놓으니까 야 가져가지마 라고 하니까 다시 나타났대 얘들아. 어 문제 해결됐네. 맞지? 사람들이 행동을 했네요. 맞지? 자 볼게. In the other not free bathroom 이렇게 해서 however 그러나 자 나머지 화장실에는요 There was no toilet paper 이 휴지가 없었대요. Until the following weekend 다음 주 주말까지요. When the cleaning people return 이 청소사람 불러올 때까지 없었대요. 메모를 붙였을 당시에는 휴지가 없었던 상태인데 그렇죠. 근데 갑자기 와가지고 메모 갖다 놓은 거예요. 거기에 휴지가 있는데 그렇지 얘가 우리 런다가 여기다 붙여놨어요 얘들아. 맞지? 근데 얘들아 생각을 해봐요. 화장지가 여기서 사라졌다는 게 주기적으로 매주마다 지금 붙여놓는 매주마다 사라지는 거잖아. 근데 여기다가 붙여놨다는 거는 들락날락 자주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져온 거잖아. 그래서 얘가 붙여놓으니까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잖아. 그럼 사람들의 행동이 지금 다시 변화했어요 안 됐어요? 변화했잖아. 지금 여기서 나와있는 게 만족스럽게도 다시 휴지가 나타났다 라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A가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야는 뭐 붙였죠 우리가? 노트 붙이지 않았니? 맞지? 그 다음에 B는 아까 전에 B는요 지금 얘네들이 필요한 것보다 더 가져간다 같이 쓰는 거죠. 이해됐어? 이거를 자꾸 휘두르면 우리 정답이 보입니다. A 노트에 해당되는 거 여러분들 reminder 맞아요? reminder가 무슨 뜻인데? 독촉자 여러분 말을 reminder 다시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메모장 독촉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A의 reminder가 정답이고요. 같이 쓰는 거 recycle이에요, share이에요. share 따라서 쓰는 거야. 다 이해되고 있어. 얘들아 미리 도식하고 보니까 조금 더 보기 편하잖아 얘들아 맞지? 앞으로 숫자 계속 이렇게 만나잉. 자 여기까지 했고 자 우리 뒤에 빨리 야 한번 봅시다. 자 24번입니다. 얘들아 24번에 이거 뭔 말인지 잡았어? 좋아요. 이 문장 이게 그런데 자기가 뭐 눈에 멍만 보인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개 눈에 개만 보이고요. 고양이 눈에 고양이만 보이고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 휴지는 뭔 말인지 이거 잡았어 혹시? 오 좋아. 우리 만재는 잡았나? 아 만재 이거 안 풀어왔지? 어 맞다 지난번 전에 봤으니까. 얘들아 이게 지금 선생님 친구들이 우리가 여행 갔는데 선생님 친구 한 명이 저기 KT에서 일해요. KT에서 일해. 그래서 얘가 인터내셔널 이런 걸 막 다 따고 막 하는 사람이거든. 그리고 한 명은 컴퓨터 저기 강남에서 일하는 애야. 그러니까 같이 여행 갔고 나는 영어 선생님이잖아. 맞지? 같이 외국을 나가니까 나는 지나가면서 영어 간판이나 영어 쓰는 거 그거를 직접적으로 봤고요. 얘는요 컴퓨터 여기 나와 있는 컴퓨터가 밖에 있더라고. 이 컴퓨터를 만져보면서 오우씨 여기 컴퓨터 여기 그래도 나름보다 빠른데? 이러면서 근데 우리 누나보다 느리다 이러면서 막 이런 거 봤고요. 얘는요 돌아다니면서 기지국에 있는 이런 전선 이런 거 보면서 저거 여기서 얘네가 옛날 거를 쓰고 있구만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얘들아 이 주제랑 똑같습니다. 이 주제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보자. 다시 한번. 자 we have 자 여기서 밑줄 체에 want to use a hammer. 얘가 의미하는 말을 가장 적절한 걸 생각해서 밀멘트 나와 있네 얘들아. 밑줄 함축 의미 추론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요즘에 뭐 유고사에서도 얘네가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야 얘들아. 뭔 말인지 알았어? 얘네들 풀 때요 여러분 그냥 간단합니다. 빈카처럼 풀면 됩니다. 빈카처럼 풀면 돼요. 빈카처럼 얘네가 뭘 얘기하는지 잡고 밑에서 비두르면 됩니다. 오케이.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자 we have a tendency to interpret events selectively 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경향성이 있대요. 자 어떠한 사건을 선택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대요. 됐지? 이걸 확 잡고 우리 휘둘러야 됩니다. 자 우리 이 글의 첫 번째 소재인데요. 우리의 경향성이래. 자 경향성이 있는데 이 경향성이 어떻게 한대요? 얘가 우리가 사건을 선택적으로 해석합니다. 자 선택적으로 해석한다 라고 해서 멋있게 바로 넣고 들어와. 됐어. 자 그다음 볼게요. 자 if we want things to be this way or that way 라고 했어. 자 여기서 이거를 잠깐만 얘를 문화선 잡아볼게요. 문화선 이렇게 잡아볼게. 자 우리가 경향성 선택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지금 잡았어요. 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저런 식으로 하기 원한다면 이라고 나와있어. 자 그래서 얘를 지금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게. 자 얘도 이런 식으로 하고 싶고 저런 식으로 하고 싶다라고 우리가 하기 원한다면 we can most certainly select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선택하고요. stack stack이 뭐야? stack이 뭐죠? 자 근데 얘들아 지금 너희들 stack 다 대강 못하고 있죠? 하지만 자 동산대 stack 뭐라도 괜찮아요. 뒤에 뭐가 나와있어. 그렇지. 그 앞에 뭐 있어? 뭘? 무슨 접수사? 등이 접수사. 앞에랑 뒤에는 논리 방향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럼 모르겠으면 버리라고. 알았지? 모르겠으면 버려봐. 자, 우리가요, 선택하고요, 모르겠고, around. 자, 배열한대요. 자, 배열한대요. 증거를 배열한대. In a way, the supports such a viewpoint. 그래서, 그러한 관점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증거들을 모은대요. 됐어? 자 여기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해석한다고 했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저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나와 있으면요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지지할 수 있는 이런 관점 이거를 지지할 수 있는 노란색이죠. 이게 지금 이거죠. 이게 지금 이거죠. 지지할 수 있게끔 증거들을 선택하고 모은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지금. 됐어. 자, 그 다음 가도 괜찮습니까? 그 다음 가도 그 하나 한번 봐볼게. 자, selective perception 이렇게 했어요. 자, 선택적인 지각은 이렇게 나와있어. 선택적인 지각이 자, is based 자, 뭐하고 있대? 자, 얘가 기반을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on what seems to us to stand out 그래서 자, 우리가 눈에 띄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기반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띄면 아까 전에 선생님 예시 들었지 얘들아. 내가 영어 선생님이니까 외국 나가서도 영어만 보고요. 내 친구들 KT 기술자니까 KT에 관련된 그것만 보고요. 이 얘기 하는 거야 지금. 됐어? 이번 여행으로 이게 지금 확 여행장도 와놨겠네. 자, 그 다음에 자, 여쭤보자. However, 그러나 What seems to us to be standing out?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자, 우리한테 눈에 팍 띄는 게, 주드러지게 다 띄는 게요. May very well be related. 자, 얘가 연관이 될 수도 있대요. To our goals, interests, expectations, past experience, or current demands of situation. 이렇게 나 있어요. 자,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조금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고. 아까 전에 우리가 선택적으로 인식을 한다라고 했죠. 선택적으로 인식을 한다. 얘가 지금 노란색이 되겠네요. 아까 전에 선택적으로 인식하는 게. 자, 이게 우리한테 두드러진 것에 의해서 지금 기반을 한다라고 했어요. 얘가 지금 똑같은 게 지금 노란색으로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
우리는 눈에 팍 띄는 게요 아마 연관이 되어 있을 거래요. 우리의 목표, 흥미, 기대 이런 것들이야. 얘네들 다 무슨 색일까요? 무슨 색일까? 노란색이야 파란색이야? 노란색이야 파란색이야? 우리가 증거를 모으고 쌓고 선택한다. 네, 파란색입니다. 자, 선생님으로 예시 드릴게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웨프 나왔는데 우리한테 두드러진 게 아마도 연관되는 얘랑 연관되어. 내가 왜 파란색이냐면 내가 영어 선생님이잖아. 외국 나가서 보니까 베트남 사람도 영어를 쓰고 있네. 그리고 나의 목표는 영어를 잘 가르치는 건데 얘네들 어떻게 가르치나. 내 흥미는 영어니까 이거에 대해서 선택해서 막 얘만 계속 본다고요. 뭔 말인지 이해됐어? 자, 다음 볼게. 자, 그래서 with a hammer in hand라 했어. 자, 내가 손에 망치를 갖고 있으면 이게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지? 내 손에 망치를 갖고 있으면 내가 절대적으로 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지금 영어야. 그러면 everything looks like a nail. 모든 게 뭐처럼 보이는 거야? 뭐처럼 보인다. 내가 영어만 하고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도 영어만 본다고요. 내 친구는 전기 기술자니까 나가서 전기가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본다고요. 그래서 아 지금 이거보다 선택적으로 지가 지금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적으로 얘가 증거를 모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자 한번 볼게. This quite how I took it. 자 이런 인용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자 현상이래요. 지금 선택적인 인식의 현상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어. 자 그래서 if we want to use hammer 이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망치를 사용하기 원한다면요 then the world around us 그래서 자 세계인데요 우리 주변의 세계가 may begin to look 자 보일 거래요 as though it is full of nails 그래서 마치 그것이 못이 가득 찬 것처럼 보일 거다 해서 마무리가 된대. 됐어. 위에 있는 거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네요 얘들아. 맞지? 그럼 얘는 무슨 색? 노란색. 됐어. 자 노란색. 그럼 내가 특정한 방식으로 뭔가를 보고 내가 원하는 걸로 지금 아까 영어 쓰니까 영어만 보인다 그랬지 얘들아. 맞지?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네. 그거 잡고 보자고. Are unwilling to stand up 이랬어. 자 1번 자 unwilling to stand up 예 아니고요. 두 번째 make our effort meaningless 우리의 노력을 의미 없게 만든다고요? 아니죠. 3번 intend to do something 자 뭔가를 할 거래요. 의도할 거래요. in a certain way 특정한 방식으로 맞았냐? 맞죠. 다시 한번 몇 번 됐죠. hope others have a viewpoint similar to ours 그래서 우리랑 똑같은 뷰포인트를 보는 게 같다고요? 아니죠. have a way of thinking that is affected by others 그래서 자 뭔가 사고 방식을 가지는 건데요 자 타인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니까 맞아? 다시 한번 몇 번? 3번 얘들 여기까지 됐니? 좋아요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 잠깐만 안 컸어 자 니뉴야 지금 마무리예요 자 얘들아 보시면은 브랜치 교재 1번에서 3번입니다 1에서 6페이지인데 자 브랜치 교재는 이렇게 생겼고요 워크북은 옆에 워크북이라 써있어요 워크북이 좀 더 갑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먼저 나눠드릴게요. 교재. 민니야 너는 보고 거 파이어맨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얘가 여러분 워크북. 자 도와마자. 워크북. 자 그리고 워크북 특징이 보면은 앞에 이렇게 돼 있고요. 뒷장에 보시면 셀프 도식화. 도식화하는 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중간 부분에 보면 문제가 예. 할 거예요? 네. 이제 여기서부터 다 줄 거예요. 자, 알았지? 자, 그래서 얘네들 같이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서파지. 한 옷장, 추가된 한 옷장. 얘들아, 다음에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에는요, 1번에서 3번까지 말입니다. 1번에서 3번까지. 자 얘들아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자 얘도 보고 브랜치 똑같이 뒤쪽에 공부석 해주시고요 얘들아 알았니?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셀프 도시과 같은 경우는 워크북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셀프 도시과 워크북을 옮겨놔야지 자 혹시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왔으면 언수업 여기까지만 할게요 조금만 쉬었다가 바로 이동합시다